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비가 올 듯한 흉이대한 날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 또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이 출고 GV70 영상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모두 열어놓은 상태에서 반대로 접어가면서 영상 촬영하는 기존 방식과 새롭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다가 볼 건데요. 상부 쪽에는 이렇게 제일 먼저 비추는 아트원 이중 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캠핑 등 장착되어 있는 모습 보고 있고요. 자, 아래쪽은 현재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최대 1850 사이즈의 전동 침대 시트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자, 앞쪽 비춰볼 건데요. 현재 앞쪽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실내는 이렇게 코튼 베이지 컬러, 현재 2열 일렉션 시트가 앞으로 최대한 당겨진 상태, 즉 바닥 쪽에 롱레일 작업을 했습니다. 자, 상부 쪽도 후석에서 이렇게 비춰볼 건데요. 현재 QHD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센터 쪽에는 이렇게 블랙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QH 안드로이드 모니터는 개인용 핫스팟만 연결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금영, 노래방, 사진 노래방, 즉 유튜브에 볼수 있는 영상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스카이라이프 등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는 기아 순정 실내 등 부품 사용해서 LED만 교체한 상태고요. 센터 쪽에는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 그리고 사이드 쪽에는 도어가 열리면 들어오는 웰컴 등을 아트원에서 설계해서 장착을 했습니다. 자, 상부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충분히 비교할 만한 가치 있고요. 더불어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 여름철 에어컨 바람이 골고루 퍼질 수 있는 아트원만의 노하우, 에어덕트 구조, 그리고 보이는 곳에는 팰리세이드 확산형 송풍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본 차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이고요. 현재는 완벽한 수평을 이룬 전동 침대 시트 1850 사이즈. 이 상태에서도 당연히 테일게이트는 닫힙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승차 모드로 이렇게 한번 전환을 해볼 건데요. 승차 모드를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베개를 쓰고 있는 부분을 팔걸이 쪽에 갖다 놓으면은 이렇게 팔걸이 찍찍이를 통해서 바로 옮겨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언더서포트를 접어주면 되는데요. 언더서포트는 마찬가지로 아날로그 스위치, 전동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에는 이렇게 열선 스위치가 있는데, 열선 스위치는 현재 시동을 켠 상태에서 들어오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본 차량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전기장치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열선 시트는 시동을 틀어야만이 작동이 가능하다. 대부분 전기장치를 많이 합니다만은 이렇게 1박 이상 하는 경우가 없을 경우에는 안 해도 됩니다. 자, 등판 스위치 있고요. 센터 쪽에는 이렇게 커블더가 있습니다. 역시 이번에는 승차 모드로 할 건데요. 우선은 벽에를 이렇게 밀어줍니다. 벽에를 원래대로 벽에를 밀어준 상태. 그 상태에서 승차 모드를 할 때는 역시 아날로그 스위치 아랫부분에 방석을 앞쪽으로 밀어주면은 앞쪽 부분은 들리고 뒤쪽 부분이 이렇게 가라앉는, 즉 승차에 최적화된 방석으로 전환이 됩니다. 다음엔 등판. 등판을 이렇게 올리면 등판 스위치는 여기 팔걸이 부분에도 있고 측면 부분에도 있고 앞쪽에도 또 하나의 스위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아날로그 스위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승차 모드로 전환을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승차 모드로 했을 경우에는 후석에 보이는 공간, 넉넉한 공간, 이 공간에는 골프백, 캠핑 용품, 기타 여러 가지 짐을 적재할 수가 있고, 더불어 싱킹, 6대4 싱킹 시트를 떼어내고 이렇게 롱레일에 전동 침대 시트가 올라가 있는데요. 싱킹 공간은 또 다른 비밀 공간, 즉 전기 장치가 안돼 있을 경우에는 이 넓은 공간을 바로 또 하나의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장점. 6대4 싱킹 분할 시트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트렁크 정리함이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는 후석에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역시 본 시트는 롱레일에 안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레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뒤쪽으로, 후석으로 당겨줍니다. 당겨주면은 앞쪽에 한번 보시겠지만, 현재는 2열 일렉션 시트가 앞으로 완전히 당겨진 상태고요. 자, 이것을 역시 승차 모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측면에서 이렇게 방송 이어나갈 건데,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분 한 분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저 얼굴 공개해도 마스크 때문에 공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현재 앞으로 당겨진 상태의
승차 모드의 전동 침대 시트. 이 상태에서 당연히 시트를 뒤로 밀어줍니다. 뒤로 밀어줄 때는 이렇게 이 부분이 타이어 후리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레버를 이용해서 안쪽으로 몰아줍니다. 몰아준 상태. 자, 뒤로 더 빠질 수가 있죠. 자, 뒤로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릴렉션 시트 버튼 누르면은 당연히 이렇게 릴렉스하게 등판이 뒤로 넘어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역시 언더 서포트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들어 올려주면은 아, 네가 좀 들어 올리고 있어봐. 요 버튼. 여기. 자, 이렇게 언더 서포트가 올라옵니다. 자, 현재 2열 시트 상태 한번 보고요. 자, 얼마나 편한지 게스트 분한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 상태 어떠신지 어떻습니까? 자지 말고 왜 자는 척해? 아, 금방 잠이 들 것 같아. 아, 금방 잠이. 그 상태에서 안락한 거. 자, 모니터 이렇게 한번 비춰보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릴렉스한 포지션에서 모니터를 시청할 수도 있다라는 거. 즉,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사는 이유.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 버스 전용도로 이용, 즉 부가세 공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나는 오로지 릴렉션 시트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7인승을 구매해서 6대4 싱킹 분할 시트를 제거하고 침대 시트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세부사항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가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열에는 이렇게 요트 바닥 평탄화 그리고 7인승 전용 레일 연장, 즉 시트가 앞으로 당겨졌을 때 최대 침대 길이가 1850까지 만들 수 있는 2열의 현재 바닥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트 바닥은 다크 브라운, 로우 브라운 그리고 이렇게 그레이 컬러 세 종류가 있고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자, 측면 쪽 한번 이렇게 게스트 분과 함께 비춰볼 건데요. 커튼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가 햇볕은 물론 열기, 한기 그리고 차박 시의 프라이버시 효과가 있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도 비교 환영하는 바입니다. 커튼 한번 내려보시죠. 위에서. 자, 상하 작동하는 커튼 이렇게 게스트분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시 올리고. 자, 상부 쪽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상부 쪽 전체 비춰볼 건데요. 상부 쪽은 센터등 블랙으로 선택을 했고 앞쪽에는 설명드린 대로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가 현재 노래방 간주, 역시 유튜브 하나만 있고 블루투스 노래방 마이크만 있으면은 장거리 운전할 때도 수많은 곡을 부를 수가 있고 유튜브 안에는 여러가지 컨텐츠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핫스팟으로 연결만 해주면은 바로 영상 게임 아웃입니다. 역시 더불어 기아 순정에는 21.5인치 모니터, 미러링 기능이 있는 모니터와 핫스팟 기능이 있는 아트원 안드로이드 모니터 비교 환영하고요. 전체적인 디자인 측면 쪽에서 한 번 더 비춰볼 거고요. 설명은 전에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름철 송풍구, 펠리세드 확산형 송풍구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아트원만의 노하우, 덕투 구조 있어서 에어컨 바람을 골고루 빨리 확산시킬 수가 있다는 장점.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아 순정과 실내 디자인, 기능, 구성 요소 모두 비교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열 쪽에 살펴봤고요. 1열 쪽도 마무리를 해드려야 되겠죠. 자, 1열 쪽에는 운전석, 핸들, 디컷, 리얼 카본 디컷 핸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리얼 카본 디컷 핸들 장착하는 첫 번째 이유, 여름철 땀이 나도 미끄럽지가 않다는 거. 더불어 D컷 리얼 카본이기 때문에 미끄럽지가 않아서 아주 쾌적한 드라이빙을 할 수 있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조석 쪽 비춰볼 건데요. 보조석 쪽에는 이렇게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가 현재 유튜브 영상, 노래방 영상 내보내고 있습니다. 개인용 핫스팟 핸드폰과 바로 연결하든지 지난번 설명드린 대로 에그, KT나 SKT 에그 무선 와이파이 하나만 신청하면은 시동을 켜는 즉시 바로 유튜브 실행 가능합니다. 자, 1열 쪽 특별히 작업한 거 없고요. 리무진 시트 제외했고 이렇게 목쿠션만 장착된 상태에서도 충분히 예쁩니다. 자, 아래쪽 살펴보면은요. 아래쪽은 이렇게 베이스로 컬팅 자수가 1열과 트렁크 쪽에 되어 있고요. 상부에는 이렇게 아트원 로고가 새겨진 라인 매트가 코튼 베이지와 잘 어울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반대로 개방한 상태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전체적인 디자인, 외부 디자인도 한번 다른 영상 참조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외부 쪽은 이렇게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무진 하이루프, 그리고 썬팅은 솔라가드 노블레스 세트 필름,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사이드 스텝, 대부분의 차량의 외장은 동일합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GV70 아트원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차량, 기존의 GV70까지 오면서 단 한 대도 동일한 옵션 사양은, 즉 단 한 대도 동일한 가격 사양이 없었다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다음 GV71번도 많은 기대를 해주시고, GV71번을 보시고 싶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은 4세대 신형 카니발, 특히 하이리무진 글로벤 하이리무진에 관한 사용자 용도에 맞는 다양한 실내 구성 요소 등을 볼 수가 있으니 필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게스트 분께 소감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 차량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 차량 금액은 7천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국내 유수에 나오는 고급 그 RV와 견주어 봐도 실내 내장재나 세팅 자체가 상당한 편안함을 주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바닥부터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좌석까지 지금 잠깐 앉아있었는데도 잠이 지금 살살 올려버렸는데 상당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꼭 계약하겠습니다. 오케이, 게스트분 잠깐 오신 김에 소감 말씀 들어봤고요. 소개도 잘 안 합니다. 확 그냥. 자, 오늘은 이렇게 좀 식상하지 않게 오픈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계약 시 디젤, 가솔린 약 2개월 이내로 모두 출고 가능하고요. 7인승 리무진 역시도 최대한 빠른 출고를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톤 24 채널을 통하면은 설명드린 대로 다양한 실내 구성 요소 리폼 등을 볼 수가 있으니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71번도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